네, 안녕하십니까. I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되겠고요. 코드번호 0101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3일 오후 4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7,410원 마이너스 1, 2%선 빠져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증시 자체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증시 하락폭에 비해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것 같고, 뭐, 공매도 시작한 거에 비해서도 뭐 하락세는 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4월 수출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낙폭에 비해서, 좀 저점 매수 유입이 오늘 장 초반에는 일어나다가, 공매도 부담이나 아니면 아시아권 증시 급락, 특히 뭐, 북한 도발, 이런 이야기 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특히 뭐 대만이나 홍콩 증시가 마이너스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오후에도 낙폭이 크게 조금 확대된 게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바이오나 2차전지 이쪽으로는 많이 약세장이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삼성중공업 지금 굉장히 좀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로 봤을 때. 일단 HMM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근데 또 STX 중공업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저번 주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네요. 근데 이건 참 어려워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뭐 6년간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회사인데 요번에 빅사이클로 인해서 정말 큰 상승세를 앞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요번에도 기대감만 주고 빠질 건지는 정말 이건 시간 하늘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물론 일봉으로 보면 뭐 괜찮아요. 근데 또 주봉으로 보면 지금도 상승세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죠. 뭐 월봉으로 보면 좀 저점이거든요. 연봉으로 보면 저점에 저점이에요.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참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윗꼬리가 달리면서도 이렇게 윗매물대에 좀 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오늘 뭐 외인이나 기관도 다 빠져나가긴 했는데, 내일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공매도 역량이 지금 막 엄청 크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 심리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오르고, 내일 또 떨어지고, 내일 하루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중공업 지금 많은 분들 좀 봐주셨는데, 댓글 한번 살펴보면서 갈게요. 정보 감사합니다. 시간이 해결할 때 이대로 주저앉을 삼중이 아니라 믿습니다. 1, 2년 지난 후에. 그렇죠. 김인호님, 굉장히 좋은 관점 감사합니다. 시즌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말 그대로 수주 목표율이지 실제 수주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빚이 너무 많고 저가의 금액 주인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없으니 아직 많이 못 오름. 조선주는 결과적으로 같이 가서 적어도 3개 같이 들고 4분기까지 보세요. 한승성님 고견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죠. 지금 제약주들 특히 움직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고 한승삼님 말대로 수주 목표율이지 실제 수주량이 아니잖아요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실제 수주량은 뭐 어느 정도 채워가고 있긴 하지만 목표율이라는 게또 다른 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분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앞으로 시장에서도
삼성중공업이라든가 국내 조선사들이 좋은 흐름을 갖고 가줘야 이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 호재가 있어서 위에서 횡보를 하다가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적자 기조도 적자 기조인데요. 이런 걸다 집어치우고서라도 시장이 지금 워낙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수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려우면, 안 좋으면 하락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때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정말 길게 보자면 이번을 기회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빅사이클의 도입부가 될수 있긴 합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적자 축소폭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적자 축소폭이 줄어드는 게 계속해서 연결되는지가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정말 너무 중립적인 말씀만 드리는 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누가 미래를 알겠습니까? 누가 미래를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조선업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르긴 다릅니다. 수주 양도 그렇고요. 지금 뭐 에버그린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수주를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시간을 갖고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꾸준히 살펴보는 종목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여기 AP 투자연구소 상단에 맨 위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쭈루룩 나오죠. 날짜별로 4월 30일, 5월 3일, 금일, 5월 3일, 5월 무료 추천 종목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입니다. 아침 7시 8분에 이렇게 첫 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거다 관리하시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지금 브이로그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아침 시황, 다우산업, S&P 나스닥, S&P 선물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서 전일 미국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시황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톡 친구 혜택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자, 장 시작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침 9시가 되는 순간 세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네요. 한일진공, 파라텍, XINC, 여기 손절가, 목표가 잡아가지고 금일 무료 추천 중 한일진공 4분 만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15% 상승했다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불꽃놀이 팡팡 들어오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차트 이렇게 목표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됐고 두 종목 수익 일 종목 보유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외에도 뭐 VIP 회원분들은 매수와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추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 같이 해서 잘 나와 있죠. 이런 거꼭 한번 보시고, 주식 혼자 하시면 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겪지 않으시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맞춰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교육까지 해주시는 또 유튜브 영상도 있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또 따로 촬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무료방 한번 여기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참고 한번 해보시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